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오늘은 북악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청운 안내소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바로 이어져 있는 등산로 입구로 올라오셔서 등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개방 시간은 7시부터예요. 12월과 2월 동계 기간에는 9시부터고요. 북악산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출발. 여기 길이 보이시죠? 여기로 올라가면 쉼터예요. 경로가 복잡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북악산을 어느 쪽에서 진입하시든지 숙정문과 만세동방을 기점으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경로를 잘 잡으신다면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개방된 청와대 전망대에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청운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청운대. 북악산 정상에 오르는 길에 293m 청운대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면 북한산 비봉능선이 모두 보이고 일산 방향을 비롯해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문수봉, 형제봉까지 모두 조망됩니다. 저기 도성 보이시죠? 예, 저기를 따라 걸을 겁니다. 이제 숙정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지금 청운대로 왔죠? 여기로 가시면 삼청 안내소가 나오는데 삼청 안내소, 삼청동에서 오실 수 있는 처음 만나는 게 삼청 안내소예요. 곡성 잠깐 갔다가 가보겠습니다. 곡성은 위에서 전망도 좋고 밖에 나와서 성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곡성은 흔히 곡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곽 밖에서 저기 성벽에 기어오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연 지세에 따라 굽어 돌아가게 축성한 것입니다. 외줄로 달리던 성벽이 곡성 부근에 이르러 멋진 곡선을 그리며 한껏 자태를 뽐내니 여기가 한양도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들려보세요. 곡성 와보십시오. 곡성 쪽으로 한번 들렸다가 숙정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이 멋있어. 멋있어. 한번 쫙 내려오셔서 곡성 한번 보시고. 자, 곡성 다녀왔고 숙정문으로. 멋있다. 저기까지 다 그러네. 저기까지 다 소나무네. 이야. 아, 이게 제가 지난번에 산에 다닐 때마다 느끼는데 실제로 보시면 훨씬 나무가 울창하고 커요. 굵고. 근데 화면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와서 보십시오. 복자기 나무.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로 유명한 단풍나무과인데 예, 잎이 약간 이렇게 빨갛습니다. 붉은 빛이에요. 복자기 나무. 예, 숙정문 도착했고요. 숙정문은 북쪽 대문이에요. 북쪽 대문이고 성벽이 양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대문입니다. 멋있어. 그리고 현판이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잖아요. 지금 보시는 저 현판의 글씨 필체가 박정희의 필체입니다. 숙정문. 와, 멋있어. 요즘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는데 숙정문에서 동쪽으로 뻗은 성벽을 보면 성벽이 가지런하지 않고 돌의 크기와 다듬새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에 보수를 거듭한 결과로 맨 아래쪽에 있는 막돌은 태조 5년, 그 위 장방형으로 다듬은 돌 사이에 잔돌을 끼워 맞춘 경우는 세종 4년, 맨 위에 매주 모양으로 이를 잘 맞추어 쌓은 부분은 숙종 30년에 쌓은 것으로 한양도성에 세 가지 성벽의 돌을 보면 한양도성의 500년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큼직하고 숙정문, 숙정문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이제 곡장 봤죠? 저희는 촛대바위 쪽으로
촛대바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촛대바위 쉼터 나오죠? 저기 촛대바위구나. 촛대바위. 자,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면 우리 지금 숙정문 곡성 들렸다가 숙정문 들렸다가 왔죠? 삼청 안내소로 내려가겠습니다. 삼청 안내소로 쫙 한번 내려갔다가 내려가면은 여기 버풍사터가 여기 있어요. 자, 오는 동안 버풍사터 도착했습니다. 버풍사터 진짜 터만 살짝 남았죠? 기둥자리가 지금 숲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여요. 기둥자리 오면 요렇게 뒤돌면은 있는 이 데크길로 다시 삼청 안내소 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삼청 안내소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삼청 쉼터 왔고요. 자, 삼청 쉼터는 그 삼청동길 있잖아요. 삼청동길에서 쭉 올라오시면은 삼청 안내소가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서 다시 쭉 올라오시면은 여기가 나와요. 삼청 쉼터가 나와요. 제가 지금 걸었던 이 길로 쭉 올라가서 숙정문을 보셔도 되고 삼청 안내소에서 쭉 올라오면은 요 삼청 쉼터고 여기로 그대로 쭉 올라가서 숙정문을 보시고 청운대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 저는 이제 만세동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만세동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살짝 내리막길 만세동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은 이정표가 나오는데 올라와서 우측으로 가면 만세동방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청와대 전망대를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만세동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청와대 전망대는 일방통행입니다. 청와대 보이죠? 청와대. 청와대 보이고 경복궁 보이고 남산도 보이고 날씨가 지금 비가 오려고 해서 그렇게 그 시계가 좋진 않지만 쭉 볼 수 있는 걸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전망터 꽤 좋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세요. 다시 이정표가 나왔죠? 저희는 지금 만세동방 올라가다가 지금 청와대 전망대 쪽으로 왔고 백악정까지 간 다음에 만세동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정으로. 자, 나가는 곳 여기 보시면 나가는 곳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산행을 시작했는데 대중교통으로도 이쪽으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혈자동 쪽에서 올라오실 수도 있고 삼청동 쪽에서도 올라오실 수 있어요. 네, 여기로 올라오시면은 대각정을 두고 이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오른쪽 길로 올라가서 저기 북악산 정상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하산하셔도 돼요. 자, 그럼 올라가는 길로. 저희 아직 북악산 정상 아직 안 갔죠? 만세동방 갔다가 정상 갔다가 청운대 안내소 쪽으로 하산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이니까 우측으로
그거나 하나 타네. 만세동방 쪽으로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북악산은 기점을 만세동방으로 먼저 찍을 것이냐 아니면 숙정문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신 후에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숙정문으로 올라가셔서 만세동방 쪽으로 내려오셔도 되고 만세동방 쪽으로 올라가셔서 숙정문으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저는 숙정문을 먼저 들렸다가 약간 그 산행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만세동방 쪽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만세동방 쪽으로 보이시죠? 북악산에서 산행을 느낄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유일한 경로입니다. 계단이 아니에요. 네, 돌길이고 구멍이 차있네. 신기하다. 여기 보면은 돌에 만세동방 성수 남극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세동방입니다. 누가 새겼는지 알 수 없어. 근데 한 방울씩 떨어져서 이렇게 팔았어. 대단하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약수로 매일 마셨대요. 자, 지금 만세동방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청운대 쉼터 저 이정표로 가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약간 깔딱입니다. 다시 청운대로. 자, 청운대 쉼터에 다시 왔고요. 여기 화장실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자, 여기가 저희가 처음에 왔던 청운대죠. 청운대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이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이 구간이 사실은 북악산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북악산이 54년간 닫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죠. 나무가 한 그루 나오는데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부대 김신조 등의 북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침투해 우리 군경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을 때 남은 흔적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을 목적으로 창의문 부근에서 군견과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해 무려 14일간의 격주 끝에 29명은 사살하고 1명은 끝내 도주하고 1명 김신조만 생포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비군이 창설되고 북한산은 군사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북악산이 통제 구간이 되는 거죠. 비봉이 보이는데 아 카메라에 잡힐려나? 잘 안 보이고요. 카메라 저는 보이는데 카메라에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봉능선 보이고 인왕산이 잘 보이네요. 자, 저기 밑에가 정상석이고 이 돌로 살짝 올라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성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도성이 18.6km 그 뒤에 그리고 안산이고. 자, 다시 청운대 쪽으로 왔습니다. 와, 지금 야 조금 이렇게 오전 시간이 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총거리 5.78 그리고 총시간 3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북악산은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오실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으로 오실 수 있는 구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죠. 거기로 오셔서 경로를 잘 잡으신 다음에 네, 하산하시면 되고 모든 경로 중에 그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숙정문. 숙정문에서 그 좌우로 성벽이 쌓여져 있는 게 그게 숙정문이 유일하잖아요. 숙정문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청와대 좀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청와대 전망대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북악산 정상을 찍어보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가셔서 북악산 정상 가시면 바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거의 올라가셔서 이렇게 전망 쫙 해보시고, 계곡도 좋지만 이렇게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산을 한번 올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